노력할 거야 앞으로. 그래가지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9세 나무아미타 하고 돌아가셔야지. 나무아미타 하고 안 아픈 상태에서, 안 아픈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나무아미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호르몬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3대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을 제대로 알고 정복을 해야 돼. 이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화롭게 하느냐, 이것이 이 모든 건강의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대 호르몬. 첫 번째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도 좋지만 에스트로겐도 좋지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에 대해서 완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슐린을 잘 알고 잘 알아야 돼. 인슐린 분비 폭발하지, 초코파이 나는. 네, 인슐린을, 우리 인슐린은 이제 혈당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인슐린이 이제 그걸 당을 이제 분해하고 그것들을 온몸의 근육에 보내죠. 그래서 힘을 쓰고 하는데 인슐린이 없으면, 인슐린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포도당 분비를, 포도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인슐린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몸이 비대해지거나 빨리 피로를 겪거나 노화가 빨리 진행돼요. 두 번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성장 호르몬이 뭔지 다 알죠? 성장 호르몬은 크는 거, 왕성하게 성장하는 거, 크는 거.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80인 사람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이가 90인 사람 성장 호르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예, 짧게 나와요. 맞아요. 나이가 20대인 10대 청년, 10대 청소년들은 성장 호르몬이 100%라면 나이가 80대는 그의 5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나이가 90대면 더 줄고 더 줄고 해요. 운동을 안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예, 몸에 있는 몸에 있는 콜라겐 이런 것들이 너무 축소가 되죠.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되게 탄탄해질까요, 아닐까요? 네, 도움 별로 안 돼요. 네. 콜라겐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단백질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나머지는 채식만 열심히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꾸준하게 섭취를 해야 돼요. 오늘도 단백질, 내일도 단백질, 모레도 단백질, 매일매일 단백질을 먹어야 되죠. 매일매일 단백질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죠? 고기. 고기 먹어야 돼. 계란. 네. 네. 콩이 제일입니다. 콩이. 제가 스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의사들은 그냥 고기 드세요. 라고 했죠. 이러니까. 네, 뭐, 고기 드시든, 계란 드시든. 자, 두 번째 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랬어요. 세 번째 호르몬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수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잠을 잘 자게 돼요.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역학관계가 가지 있어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도 굉장히 좋아진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서 제일 많이 분비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상식이 풍부하시네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때가 성장 호르몬 제일 많이 분비된다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잠자거나 깊은 잠을 들고 3시간이 지나면 역시 이때도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낮에도 근육 운동을 하면 역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멜라토닌은 이제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멜라토닌은 어떻게 해야지 분비를 잘 되게 하고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마프틴 써야 돼요. 네. 햇빛을 잘 받아야 되겠죠? 네. 햇빛 아래서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 폭발, 멜라토닌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온몸 막 다 감싸고 얼굴도 다 감싸고 팔다리도 다 감싸고 다니는 게 네, 그래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성장 호르몬 잘 안 나오고요. 멜라토닌 그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근데 이 실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20,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피부 관리 중요할 수 있어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약간 까무잡잡해도 괜찮아요. 안 돼요. 네. 약간 하얀 거하고 이쁜 거랑 관계 있나요? 예. 어느 정도 피부라도 예뻐야 돼요. 야, 여러분들은 99세까지 행복, 건강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겠네요. 큰 장벽에 부딪혔어요. 여러분들이 99세까지 건강, 병원에 안 가려면, 야,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햇빛을 안 보겠다고 하면, 이러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노화도, 여러분들 쭈글쭈글해지면, 아무리 그래도 햇빛 하얘도 쭈글쭈글해지면 안 좋잖아. 아니, 약간 깜잡잡해도 탄탄한 게 더 낫지 않아? 안 그래요? 동의하지 않네. 아니, 그 약간 까무잡잡해도 탄탄하고 아주 활력 있게 보이는 게 더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활력 있고 탄탄하게 보이려면 사실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 노력이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제 아니, 노력하는 게 쉽지 않잖아, 이제. 네, 탄탄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뭘 먹거나 햇빛을 안 보거나 그냥 쉬면서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얗게 그냥 예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렵다. 멜라토닌은 3대기 호르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3대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발견된 게 한 100개 정도 된다 하거든요. 뭐 코티솔도 있고 뭐 세라토닌도 있고 뭐도 있고 참 많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되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1000가지가 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제 호르몬들이 있어도 3대 호르몬은 이렇게 말한 대로 인슐린, 성장 호르몬 그리고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그럼 더 빨리 노화가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이 안 돼요. 마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자비심이 별로 안 일어나요. 희생과 이타심이 남을 위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나요. 햇빛을 싫어해서. 왜냐면 오늘 햇빛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햇빛을 싫어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법풍사 올라가려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그늘입니다. 그늘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니까 그런 거 되게 좋지 않아요?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가는 그 미륵 대원지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늘이 없어. 부처님 앞에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늘이 없어. 아,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새까맣게 탈락. 그렇죠. 보살 햇빛을 쬐야죠. 아라는 보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햇빛을 거부하고 나의 미모를 건들지 마. 나의 미모를 나를 예쁘게 놔둬 좀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그 햇빛을 탁 부처님 앞에서 쬐는 햇빛은 멜라토닌도 아주 값비싼 멜라토닌. 여러분들 집에서 쬐는 햇빛은 그냥 값싼 멜라토닌. 부처님 앞에서 쬐는 햇빛은 값비싼 멜라토닌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괜찮다. 미모랑 약간 바꿀 수 있다. 부처님 앞에서 쬐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호르몬 분비도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이 잘 곳곳에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해요. 호르몬이 전달, 그 부신 이런 데에서 멜라토닌 이런 그 뭐지 이렇게 성장 호르몬 이런 것이 막 분비가 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돼봐. 몸의 곳곳에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면 그러면 뱀은 볼록 옆구리 막 타이어 많이 생기고 이게 그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골고루 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슐린도 제대로 이제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멜라토닌도 잘 전달이 되고 세로토닌 이런 것도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이 되냐? 몸에 체액이 풍부해야 돼요. 몸에 체액이 풍부해야 돼. 몸에 체액이 말라 있으면 이게 어린 아이들은 체액이 착 풍부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몸이 70%가 다 물로 됐다고 했잖아요. 혈액량도 많아야 돼. 혈액량도 체액하고 관련이 있어요. 체액이잖아. 몸 안에 액체, 혈액. 혈액량이 풍부해야 돼. 혈액량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몸이 그 피가 가다 말고 해.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저리고 혈액량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전달되는 것도 펌핑도 중요하지만 혈액량도 일단은 중요해. 또 세포가 혈액을 품고 있거든. 아니 그 혈액이 아니라 세포가 물을 또 품고 있거든요. 또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세포 간질핵이라고 있어요. 세포 간질핵 있는데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 품어주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체액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식습관이 아침에 커피 탁 먹고 저녁에 소주 탁 때리고 이러면 이제 혈액 먹는 하마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커피에 뭐가 많다고 그러지? 카페인 맞아. 커피하고 차 이런 것들이 카페인들이 물을 흡수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에 물을 들이 점점 줄어들어. 소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먹으면 혈액을 흡수 아니 그 물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술 많이 마시면 물이 막 더 많이 들이키잖아요. 그래서 술 마실 때 여러분들 물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술 먹으려면.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도 계속 물을 먹어줘야 돼. 그래서 물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물을 2리터 이상 먹으란 말 들어봤죠? 왜 그러겠어요? 혈액량, 몸속에 체액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물만 잔뜩 먹는다고 체액이 충분해질까? 물을 잔뜩 먹고 이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혈액이 별로 안 좋아져요. 우리 소금이라는 것이 나트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그 소화하는 위산 분비에도 나트륨이 많이 필요하고 온몸에 혈액이 곳곳에 보내지는데 나트륨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 요소거든요. 나트륨이 제대로 내 몸에 염도가 이렇게 적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몸에 활력이 없고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염도가 충분히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물만 잔뜩 먹고
무염식을 한다, 싱겁게 먹는다 이러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물 많이 먹는다고 안 좋은 거다 라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바로 소금을 안 먹고 싱겁게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렇다고 짜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보약, 제일 좋은 혈액을 채우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국물이에요. 국물을 좋아하세요. 국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기는 국물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뭐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라고 하지만 짠 국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삼한 국물, 삼삼한 국물, 이거는 보약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해신탕, 뭐 무슨 식전대보탕에 무슨 뭐 이런 뭐 그 보약 있잖아. 이런 보약보다 그 보약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열이 부족하니까 열을 더 내게 해주는 보양이지만 진짜 몸에게 필요한 진짜 훌륭한 거는 국이에요. 국. 삼삼한 국물. 여러분들은 오늘 시락국 드셨죠? 안 짜더라고 오늘 시락국이. 내 입에는 좀 약간 싱거웠어. 이런 시락국 같은 이 국물, 이것이 몸에 체액을 충분하게 해줘요. 시락국 같은 거. 콩나물국. 콩나물국.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 드세요. 콩나물 건더기는 안 먹어도 돼. 콩나물 그 물은 진짜 체액을 아주 체액의 양을 충분하게 해줍니다. 미역국 있잖아, 미역국. 이야, 이거는 진짜 아미노산도 많고, 이야, 이건 미역국은 진짜 여러분들 국물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데펴 드세요. 매일매일 꼭 데펴 드세요, 미역국을. 내 체액을 아주 충분하세요. 조개국, 조개국 있잖아, 조개국. 지리국, 지리. 대구지리, 복지리, 지리. 아, 이거는 뭐, 야, 이건 뭐 비싸서 그렇지, 뭐, 이거는. 이거, 스님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아, 이거는 진짜, 그, 여러분들, 보약 중에 이런 비타민C, 뭐 또 뭐 있어. 그, 온갖, 영양제 막 챙겨 먹잖아요. 오메가3 막 챙겨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격도 비싸,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 국 끓여놓고, 이 국을 충분하게 한 그릇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쭉 들이키면, 이게 몸에 혈액량이, 그, 이제, 체액이 충분해져서, 인슐린 분비도 잘 되고, 멜라토닌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도 분비가 잘 돼요. 코티솔은 내 몸에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교감신경에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코티솔이 분비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뇌에 이제 혈류가 쫙 몰리면서 갑자기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감신경, 우리가 커피 마시면 이제 각성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격적으로 돼요. 커피를 좋아하게 되면. 커피 마시면 자비로운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나. 이제 커피 마시면 어디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커피, 카페인 자체가 각성작용을 통해서 코티솔 분비를 더 늘게 해요. 코티솔 분비가 더 늘어나면 내가 공격적이 되고 목적 지향주의적이 된다고, 뭘 이루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 되면 몸에 이제 인슐린 분비라든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뒷전이 되고 어쨌든 뇌로 올라가가지고 뭘 해야 된다. 또 막 자꾸 몸에 열이 막 나. 몸에 열이 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코티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코가 꽉 막히고. 막 그 설사가 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장 안 좋고 이런 것들도 코티솔 분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액량이 풍부해지면 몸에 체액이 풍부해지면 이렇게 코티솔이 좀 분비가 과다하게 돼도 몸에 열이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물이 열을 식혀주는 거잖아요. 물이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열을 덜 빨리 안 받게 해주잖아요.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체액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빨리 열받는 거예요. 코티솔이 조금만 분비돼도 금방 소화가 안 되고 금방 이제 뭐시 과민성 대장에서 설사나고 금방 뭐 하고 막 이렇게 손발이 막 또 저리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무섭고 막 골골 떨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코티솔 분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역시 이렇게 몸에 체액이 많으면 그러면 코티솔이 좀 분비가 돼도 그러려니 하고 사람이 아 이렇게 칭찬을 해도 화내 뭘 화내는 사람 있잖아. 예뻐요 하면 뭐요? 이런 사람 있어 보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 조금만 뭘 해도 바로바로 그런 거지. 굉장히 신경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체액량이 몸에 물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의심해야 돼. 몸이 비대한 거와 물이 많은 거랑 관계없어요. 몸이 살쪘다고 몸에 물이 많은 거와 관계없어요. 이제 말라도 몸에 물이 양이 충분해야 돼요. 몸에 물이 양이 충분하려면 국을 많이 먹어라, 여러분들. 국을 싫어할 게 아니다. 국 말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 밥은 따로 꼭꼭 씹어 드시고, 국은 천천히 들이키세요. 이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보면 진짜 좋죠, 그렇게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보약 없다. 어디가 한의원 가가지고 100만원짜리 보약보다, 미역국을, 콩나물국을 매일같이 쫑쫑 계속 먹어주면 이러면 여러분들 그 병원 가가지고 이제 영양제 맞잖아요. 맞잖아. 링겔 맞잖아요. 링겔이 그 맞는 뭐 3만원짜리, 야, 3만원짜리 너무 약한 것 같다. 5만원짜리 하자. 5만원짜리, 야,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꽂아. 저는 스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가져가지고 제일 좋은 거 맞으세요. 제일 좋은 거 맞으세요. 그래서 8만원짜리 사주고 7만원짜리 사주고 막 그래. 이 2만원, 3만원이나 7만원 팔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있겠지, 있기는. 그런데 별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거기 뭐예요? 그게 소금물이거든요. 식용수하고 포도당이거든요. 당분이에요, 당분. 당분을 혈액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온몸에 잘 돌게 하는데 그게 이제 내 몸에 염분이 양이 이렇게 우리 기준치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뭐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분비를 제대로 못해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 콩나물국, 미역국, 조개국, 시락국. 야, 이거 진짜 명물이다. 이 제일 좋은 걸 옆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게 나쁜 거라고 계속 그런 바람에 여러분들 그 뭐였잖아 칼국수 먹으면 국물을 다 남기고 그냥 안에 있는 건더기만 칼국수 이것만 잔뜩 먹고 나오잖아. 사실 그건 버리고 국물을 먹어야 돼. 그건 필요 없거든. 하얀 밀가루 몸에 안 좋아. 국수 먹어도 국숟가락을 다 드시면서 국물은 다 버려.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해도 돼. 국물만 드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밀가루는 안 먹어도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국물은 다 버리고 막 한강 남겨놓고 안에 있는 거 이렇게 그것만 집어먹고 막 그렇게 합니다. 라면 국물은 좀 달라요. 라면 국물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면의 국물 대신에 그러면 사골국에다가 라면을 넣어볼까? 글쎄요, 그거는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건 여러분들이 국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호르몬 분비를 신경을 잘 써라.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알아보자.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슐린 조절 어떻게 해야 되고 성장 호르몬 조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멜라토닌, 세라토닌 등의 이런 이제 분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떻게 이제 자유자재로 극복할 수 있는지 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은가요? 이거 괜찮잖아요. 이게 마음하고 마음 관리랑
이런 이제 건강관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9세까지 팔다리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다가 앉아서 남아미타면 남아미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남아미타까지만 하고 그 다음 꿀꺽 마시고 난 다음에 딱 태어나서는 불 딱 이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탁 나타난 게 아니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우리 그 땅불사 하는데 가가지고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든.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가지고 법흥사하고 미륵대원지 부처님한테 황룡사 불사가 잘 되시고 이번 주 계약이라던데 계약이 파토나지 않고 어쨌든 계약이 잘 돼서 원만하게 또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뭐 또 다른 불사들이 또 이렇게 쭉 돼야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서 보면 거의 이제 이렇게 모아가거든요. 그 땅값을 뭐 이런 게 거의 다 됐고 더 열심히 돈 내라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보고 돈 내라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대로 순례 열심히 다니고요. 방생 열심히 하고 백중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뭐 초하루기도 열심히 다니고 불교대학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만 해도 불사는 잘 됩니다. 따로 뭐 이렇게 이번에는 땅불사 한다고 따로 이렇게 접수도 받고 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그러는 거고 대체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 경전 또 이렇게 기도 한 번씩 오고 백일기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백중기도 정초기도 이런 것만 해줘도 그런 것만 이렇게 안 빠지고 쭉 그렇게 해도 지금 땅불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양불사도 그렇게 돼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이 무섭다고 여러분들이 내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명이 기도하고 100명이 기도하고 1000명이 기도하면 만약에 1000명이 늘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 그 요양원 불사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500평 요양원 좀 불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0평이면 100병상 정도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늘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명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지금 정도의 분들께서 이 정도 이렇게 순례 다니고 방생하고 불교대학 다니고 이렇게만 해도 그게 다 된다니까요. 따로 이렇게 물론 불사를 그렇게 하는데 건물 지을 때 50억이 들을 수도 있고 70억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은행하고 얘기를 잘하면 돼. 내가 은행하고 얘기하면 돼. 여러분들이 따로 돈 낼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최대한 끌어당기고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도 이자가 다 돼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 사람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자 치는 것도 다 되고 그리고 이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그 불사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이 들어간 거 한 40억 넘게 들어갔거든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고 이러면 이제 땅 사는데 20억이 넘었고요. 지금까지 20억 좀 더 돼요. 땅 사는데 그리고 건물 짓는 것도 한 3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50억 불사를 했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온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고 뭐 천만 원씩 냈어요? 이번에 땅불사 한다고 100만 원 낸 분들하고 예전에 이제 한 10년, 7, 8년 전에 이렇게 건물할 때 100만 원씩 낸 분들 몇 분 계세요. 그 말고는 평상시에 기도한 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렇게 대출 받은 게 23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도 어디서 돈이 생겨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많이 갚았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반 이상 갚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지.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지? 할 정도로 신기하게 좀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또 땅을 사면 또 그만큼 다시 또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더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500평 요양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그건 또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운영이 또 잘 되면 거기서 또 이자 어느 정도 다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불사를 한다면 땅불사하고 건물 짓는다 이러면 야 역시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 불사하고 다시 올까 이러면서 예전에 그래서 백양사 불사를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백양사 그때 불사할 때 백양사 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니까 절에 가기가 부담스럽대. 그리고 이제 불사가 다 끝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근데 뭐 백양사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황룡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큰 부담 지우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많이 갚았고 거의 다 갚았어요. 거의 다 갚았으니까 너무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가면 우리가 원하는 불사 다 이제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 네.